제가 오늘 별의별 다 겪습니다. 왜? 엄청 적어? 네 장이야, 네 장. 처음 본 시간이야? 오, 그런 거 알아? 에이, 이 사람아 그래도 그러면 쓰나? 좀 이렇게 써, 여보. 차 한번 써봐, 나도. 오? 아, 오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 고양이 왔다 갔어. 우리 오자마자. 그래? 응. 어이구. 어우, 라면 앞에다 이렇게 얼굴 이랬더니 그냥 안경이 완전히 그냥. 배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다. 배는 게 없어? 나 오늘 배는 게 없어. 아, 오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요번 캠핑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유. 안성 맞춘 여기까지 그냥. 아, 그러니까. 아, 예약도 더럽게 힘들게 하고요. 참. 그렇게 힘들게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어? 아니야. 알라. 어, 알라 울었어요? 꺼주세요. 오, 꼬들꼬들하다. 나는 잘 그렸지. 삼각김치. 많이 먹어요. 라면 맛있지. 응? 우드를 들여가지고. 응. 국물도 뜨거운 거. 덧거려 그러면. 응? 그치? 덧거려. 응. 자기야. 응? 먹어. 덜고 여보 이렇게 덜자. 물 끓여. 물 더 해보. 응. 야. 나 나와서 라면 잘 안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 응. 춥잖아 날씨가. 아, 그래도 이렇게
진짜 블루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하고 이렇게 지내지. 빨리 얘기해봐. 아까 뭔 일 있었는데. 이따가 내가 저 마이크 저거 제대로 바꾸고. 이건 마이크 지금 안 쓰는 거라. 다오님 이렇게 알람 해놓고 한대요.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 단어? 단어 이제 쓸 일 없는데. 됐어. 저희들 다 드셔. 맛있지? 근데 이게 굵은 게 손가락 거야. 이런 게 더 잘 돼. 응? 손가락 거 굵은 게 손가락. 손가락 건데. 오우 쌀쌀하네. 이거 해도 돼 여보? 타프 너무 밑에 아니야? 좀 더 나가도 돼? 돼. 좀만 나와도 되는데. 응. 오 이게 응. 콘크리트에다가 해니까 짱 나가? 확실히 잘 나가네. 이거 너무 굵지? 나도 봐. 다 꺼졌지? 물 나도 봐. 자, 더러워서 안 한다고. 냄기를 내고. 더러워서 안 한다고. 아니, 물. 놔두고 그냥. 놔두고 뭐. 다 꺼뜨려놓고 뭐 하는 거지? 고구마가 아직 보이지? 근데 좀 전기가 돼야지, 숱이. 어차피 이거 다 떼게 생겼네. 응? 다 끈이나야지. 모양 편하게. 가래떡? 근데 그런 거 먹으면 두부 못 먹어. 그건 내일 먹을 때. 응. 내일 먹을 때. 고구마도 내일 먹어도 돼. 고구마는? 두 개만. 갖다 줄게. 두 개만 거, 두 개만. 고구마 놔도 되잖아. 갖다 줘? 응. 설마 요란해도 손가네. 줄을 잘 사야 돼. 나는 나한테는 연기 안 오잖아. 여기는 그 저 휴양님인데도. 휴양님? 아니야. 여기 캠핑장이지? 캠핑장이지. 지자체에서 하는 캠핑장인데요. 장작을 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왜? 불이 산만한 것 같아. 응? 아유 우리 저. 다오님이 다오님이 저 불질을 어떻게 못하나 이렇게 산만한 것 같아. 어우 저봐 막 튄다 야 빵꾸 난다 여기 잠깐. 여기는 처음 왔는데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에요. 안성맞춤 캠핑장이라고. 근데 여기는 검색해보니까 장작이 된다고 해갖고 이쪽으로 왔어요. 아 그런데 여기 예약하면서 우여곡절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저께서부터 예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약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무슨 날구제 했는지 아 오늘 여기 오면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다호님이 오늘 여기 오면서 저 백화점에 가서 뭘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을 갔지 뭐예요. 여기 이제 그 백화점 들렀다가 이곳으로 오려고 저기 정문에다가 내려주고 저는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빨리 이제 볼일 보고 오려고. 근데 지하주차장 들어갔는데 차를 세우더라고요. 왜 차를 세우나? 그래서 이제 유리를 내렸더니 한대 소리가 어떻게 오셨냐고. 아, 그래서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아니, 여기 쇼핑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 친구가 그러시냐 그러면서 그럼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는 경우를 처음 경험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어디 가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업체에서 온 줄 알고 세웠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블루밍 타고 갔더니 아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에이 이 사람아 그래도 그러면 쓰나. 제가 그러고서는 지하로 들어갔는데 아니 또 지하에도 그 이렇게 에? 안내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 친구가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섰어요. 그 어디 가시냐요. 그래서 아, 여기 쇼핑하느라고 그랬더니 아, 그럼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어요. 아, 이게 저는 살다 오늘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서 다우님한테 이제 제가 주차한 자리를 사진 찍어갖고 보냈죠. 볼일 보고 일로 내려오라고. 아유 참. 아니 근데 블루밍이 그럴 땐 또 너무 저기네. 어? 캠핑카 티를 안 내니까 어. 그럴 때는 또 단점이네. 아니 무슨 캠핑카 티를 좀 캠핑카 내야지. 티를 안 내나 내나. 그치. 거기 주차장 들어갔는데 왜 세우냐고 나 아니 오늘. 백화점에 보이러 가. 쇼핑해야지. 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 납품차인 줄 알고 세웠다 그러더라고. 아무 저기가 없어서. 어? 그래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스타렉스를 많이 타고 다니라고. 블루밍을 뭘로 보고. 아유 나 참. 블루밍이 주인을 잘못 만났나? 아유. 참 그래서 여기 오면서요.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땡이야? 어? 이따 말씀드린다고 계속 뜸 들여놓고 땡이야? 이게 얼마나 오늘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아유 참. 별일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 있었지? 또 아, 하나 있었는데 자기 누가 시비 건 줄 알았어 자기한테. 또 뭐 하나 있었나? 우리 오다가 또 뭐 있지 않았어? 오다가? 응 오다가 없었는데 없었나? 응. 백화점에서 그 일밖에 없었어. 아 우리 아, 와플 있는데. 아 와플이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블루밍 갖고는 백화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에이 이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스타렉스 가지고 잘 쇼핑들 안 가나? 그 일하는 친구가 알바 친구가 납품하러 오신 분이 길을 잘못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또 아니 안내해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납품 차량이 됐건 뭐해가 됐건 그 백화점 거기 롯데 백화점은 납품차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아, 고객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없지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어 내가 백화점을 모르느냐고. 근데 옛날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를 이렇게 겪으면서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호텔에 가면은 저 골프 치러 가면 골프장 가도 그렇고 옛날에 사실 이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를 다 겪어갖고 좀 어이가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 수입차를 타기 시작한 게 95년도 4월에 처음 그 제가 수입차를 샀는데 그때 아우디를 샀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수입차들이 뭐 널려가지고 뭐 이렇게 많지만 95년도에는 수입차 타면은 세무조사 받는다고. 심지어 우리 저희 형네 집에 갔을 때
제가 차를 감춰놓고 들어갔었어요. 우리 형이 절대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왜 그 수입차를 샀느냐면, 지금은 제가 국산차들이 어떤지 몰라요. 아니, 차만 사면은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뒤에 브레이크 등이나 뭐 이런 거. 액세서리 하나 바꾸고. 이 외관 조금 바꾸고, 뭐 뉴 그랜저 또 뭐 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는 에쿠스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95년도에는 최고 좋은 차가 그랜저였어요. 근데 제가 마침 아우디를 그 대리점을 하는 친구가 아는 동생이었는데 한 대 팔아줘야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때 이제 아우디 A6를 샀죠. 그래서 4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로 갈아탔어요. E클래스로. 아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다 겪어보니까 아유 참. 블루빙 타고 또 가야지. 타고 갔다고 막기만 해봐라. 아니, 쇼핑 왔다 그러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는데 뭐 거기다 뭐라고 그럴 것도 없잖아. 아이고 참. 다음에는 이제 저 블루밍 타고 백화점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한번 더 가봐야지. 다오님이 타고 가봐야지. 자기가? 응. 블루님 혼자 내려가서 그래. 어? 아니, 차가 잘 안 보이지. 차 보고 잡은 거지. 나 사람 보고 잡은 건 아니지. 말은 바로 해냈다고. 아니, 차가 아니 안 보이지 잘. 그렇지. 잡았는데 이제 딱 보니까 나쁜 차인 줄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신데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요, 아우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환장해. 근데 블루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못 자꾸 얘기해요. 아 진짜 얘기하는 길에, 아 요번에 저 그 양구 형님 사과 주문 많이들 해주셔갖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농촌 직거래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들은 뭐라 그러지 그걸? 로컬푸드. 로컬푸드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들은.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좋아들 하셔. 모르겠네. 다오님 주변에 보면은 뭐 들기름 했다고 뭐 나눠들 먹고, 과일 뭐 블루베리 했다고 또 주문해서들 먹고 서로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형수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깜짝 놀랬대잖아. 전국구에서 전화가 와서. 아 요즘 또 그 일 때문에 또 아유 웃을 일이네. 깜짝 놀랬대잖아. 아니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냐고. 주문이 그냥 전국적으로 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등급이 있겠죠. 근데 저 좀 좋은 등급으로 그렇게 담아서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잘하셨다고. 맛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맛있는데 모르겠네요. 오래간만에 저도 형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고, 주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우야 김이 서려가지고 좀 열을까 먼저? 아니 이게 김이 서려갖고 왜? 여보 뒤에 좀 열을까? 응 이거? 응 맞아, 아까 비 와가지고 닫은 거야 이거. 젓가락 줘? 아 손으로? 이런 거 손으로 해야지. 기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 고향집에서 오면 기름 들기름 많이 넣더라. 들기름도 이거 진짜 농사인 거잖아. 짠! 너무 이쁘네. 머리 좀 저 어떻게 좀 해? 미친 아줌마 같아. 식사나 떨어뜨려. 두부가 부드러워. 오늘 저 술 한잔 먹을만 하죠? 한잔 따라 드릴게. 아유, 바르시오. 아까 설거지 하러 가면서 하루 여기 연장하면서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여기가 예약하기가 힘들다래요. 어렵대. 응? 그러게요? 옷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아, 잠옷을. 왜 군대야? 전무 시간이야. 오, 그런 거 알아? 텔레비를 괜히 보나. 진짜 응? 사나이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나 군대 갔으면 엄청 잘했을 텐데, 그지? 응? 군대 갔으면 엄청 잘했을 텐데. 조교 했을 텐데, 내 조교. 잘 보고 이제 돌아왔는데 8시 43분입니다. 아, 세상 조용하고 좋네. 아우, 옆집 아저씨 벌써 포고라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텐트에서 자면은 다들 이렇겠어. 같이 자는 그러니까.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코고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부부 참 대단한 거 같아. 그게 이제 저기가 면역이 되는 거지. 아유, 그나저나 내일 저쪽으로 건너다가 또 하려면. 아니, 여기 차 타고 거기 거리가 한 아니, 20분이면 내일은 가야. 일단 먹을 거야. 되나? 있는 거 먹고 라면도 두 개 있던 거 비상식량 다 털어 먹었고. 근데 라면도 아까 맛있게 먹었지. 맛있게 먹었어. 고기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난로 같은 거 뭐 안 피셨죠? 예, 아니 켰어요. 아니 저 일산화탄소. 아예예예 문 열어놨어요. 운전석 쪽예예예 아. 아, 일산화탄소 아주 조심하시고. 예예예예 예, 예. 저녁은 잡섰고. 네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챙겨주셔서. 아, 오늘 내가 아까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여기 예약할 때 애로사항 있었지. 두 번째 백화점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오다가 또 뭐냐면 주유소에서 오늘 등유를 샀는데 근데 제일 비싼 집에서 1250원. 요즘 기름값이 올라갖고 제가 보다, 싸게 근데. 살 때는 뭐 800원대에도 샀었는데 1250원에 넣었는데 오면서 계속 보니까 그 집이 거기가 제일 비싼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냐면 1100원까지 봤어요. 1100원이 그러면 얼마야? 1500원? 10리터 샀으니까 손해본 거네. 호떡 사 먹었어. 1500원 호떡 사 먹었습니다. 해필은 그 그냥 사도 제일 비싼 데서 사기가 또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야. 그 집만 제일 비쌌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니까 환경이 지금 안정적이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자기가. 좋죠. 차분하고. 아, 그래갖고 하루 더 엮였어요. 다우님 때문에. 화면 예쁘잖아. 뭐가 또 없다는 거. 꺼야 되려나 봐요. 이거 또 삐빅거리고 꺼지네 또. 자, 그러면 카메라 꺼진 김에 저희는 놀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이래라며. 안녕. 아, 구독자님들이 자다가 놀래. 비가 너무 들리시나 모르겠네. 지금 새벽 몇 시요? 1시 45분인데 타프는 단둘이 했으니까 뭐 괜찮겠죠. 오빠는 막청하라. 자, 저희는 지금 1시 46분인데 빗소리를 깼어요.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단둘이 타프는 했고요.
별로 안 추운데? 그치? 내일이 춥대, 내일이. 내일이 춥대? 내일 영하 4도래. 제일 추운 건가? 4도까지 안 내려갔었지, 저부터 3도였나? 어? 별로 엄청 많네. 그치. 아. 배고파. 아. 두부만 먹어서 그래, 먹을 때는 배불러서. 그 어제는 배불러서. 응. 이거 키가 날라. 아, 괜찮아. 두부 야에 나오면 배가 빨리 고파, 뭘 안 해도. 어? 저것도 넣어서 쓸 수 있어? 아니. 버리는 거지, 나 그럼. 버려, 헷갈리니까. 비 왔잖아. 응? 비 왔잖아. 비 왔어. 아, 아침입니다. 아, 누른 바 벌써 몇 시야? 9시 넘었어. 벌써? 응. 해가 늦게 올라니까. 아이고, 이제 겨울이라 결로가 장난 아니네. 어제 더더나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또 파파 안 떴으면 아쉬울 뻔했어. 아니 딱 내 집 같잖아. 응? 내 집 같잖아. 딱 붙여놓으니까. 아, 전시적이. 우리는 그래. 우리 세대는. 이대로. 거기다 안 해도 돼. 아침. 아, 총각물이다 그냥 먹겠습니다 아침. 오늘 나가서. 고기 좀 사오세요. 안성이니까. 돈 벌어가지고 고기 좀 사오세요. 고기 좀 사다가 고 먹든가 일단. 가서 고기 좀 사오세요. 돈 벌어서. 아, 2박이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김치도 모자라겠다. 아, 그러게. 밤에는 추울지 몰라도 낮에는 햇살 봐. 오늘 춥대. 그러니까. 밤에. 저희가 오늘 1박이었는데 2박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이트를 옮겨야 되거든요. 저 건너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은 저 새로 한 3일 전인가 새로 구입한 쉘터를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어. 어? 오늘 그냥 이거 들여다 놓은 다음에. 그래? 자기가 어제 마지막은 그랬거든. 어, 그렇게? 어. 자기가 바꾸려면 아끼면 똥 된다고. 아끼면 똥 돼요.